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회 검정고시 고졸영어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m sure that you made the right decision. 자, I'm sure. 나는 확신한다. That's ER을 확신한다. You made the right decision. Decision. Decide. Decide가 결심하다, 결정하다죠. 그거의 명사형이 decision. 정답은 3번인데요. 결정, 결심인데요. I'm sure that you made the right decision 하면 나는 확신한다. 내가 right decision,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made the decision.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알아두었습니다. Make a decision 하면 무엇을 결정하다, 이것이 결정하답니다. 자, 다시 한번 make a decision 하면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러면은 decide고요. 결정하다, decision. 그런데 그 앞에 지금 right가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Right. 자, 제가 여기다 따서 뜻을 적어볼 테니까요. Right 하면은 예, 권리. 두 번째 뜻은 옳은. 옳은, 맞는. 세 번째는 옳은이니까 오른쪽을 생각해 보세요. 옳은, 옳은, 맞는. 오른쪽. 예.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 핸드 한번 볼까요? 라이트 핸드. 예, 맞습니다. 오른손이겠죠. 오른손. 라이트 핸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decision. decision. 동사형은 decide. 결심, 결정하다고. 명사형은 decision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You shouldn't make fun of your classmates. You shouldn't, should not. 자, 여기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not이 붙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를 해서는 안 된다. Make fun of your classmates. classmates. class는 학급. mates는 동료, 친구. 그러니까 학급 동료, 반 친구를, 너의 반 친구를 make fun of. 자, 여기 fu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fun. 또 funny라는 게 있어요. funny. 자, fun은 재미,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funny는 재미있는 형용사형이에요. 는자가 붙어요. 재미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가만히 봅시다. funny story 하면 뭘까요? funny story. a funny story 하면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 맞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면 fun, 재미를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play tennis 하면 뭐를 치다야? 예, 테니스 치다. 그렇죠. For fun 하면 뭘까요? 예, fun이 뭐라 그랬어요? 재미, 즐거움. 재미로 뭐를 치다? 테니스를 치다요. 다시 fun, 재미, 즐거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make fun of는 뭐냐? 여러분들 재미에 재미, 흥미.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make fun of를 외울 때는 fun, 재미거리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재미거리로
만들다잖아요. 재미거리로 만들다. 우스갯거리로 만들다. 너의 반 친구를 재미거리로 만들다. 즉,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Make fun of. fun. 재미 삼아서 만들다. 재미거리로 만들다. 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 뭐, 조롱하다 또는 비웃다, 뭐, 이렇게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It has been 3 months since I last saw my friend Jane. 여기까지죠. 제인까지죠. 자, it has been 3 months. 3 months, 세 달. 세 달. 자, 여기 문법이 나왔네요. has been since. 자, 여러분들 문법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제가 오늘 현재 완료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재 완료라는 게 뭐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과거. 여기가 현재. 그럼 요좀 지나간 때는 미래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요 현재까지. 잘 보이시나요? 예, 과거에서 현재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쭉 해서 일어나는 일.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 요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식은 have나 has 플러스 pp. pp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과거 분사잖아요. 여기 has 나왔네요. been, pp잖아요. 비동사의 pp형. am, was, been, are, were, been, is, was, been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has 플러스 pp야. 그런데 현재 완료는 이상하게 요 since라는 단어와 잘 어울려서 나와요. since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인데요. 뭐뭐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since를.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좀 편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단어 암기 운용을요. 아유, since 신발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since 우리가 신발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since 뭐뭐 이래로 이렇게 외우시면 since가 뭐뭐 이래로 뭐뭐뭐 때문에라는 또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I last. last는 부사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사는 그 자리가 자기가 그 쓰고 싶은 자리에 많이 갖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유부인 뭐 이렇게 해서 부사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so는 아시잖아요. C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다의 과거형이죠. 이건 아시겠죠? My friend Jane. 내 친구 제인을 마지막으로 본 since 예, 이래로 몇 달이 세 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본 이래로 지금까지 세 달이나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현재 완료다 이런 얘기예요. 쉽죠? 예. 그다음 I really look forward to ing. 자, 무지무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I really, 나는 정말로 look forward to ing. 여러분은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look forward to ing. 자, forward라는 것이 여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앞에, 앞쪽으로 뭐 이런 뜻인데요. 앞쪽을 보다, 앞을 보다, 미래를 내다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앞을 보다.
그러니까 look forward to는 앞쪽을 내다보는 거니까 기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뭣뭣을 기대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ing. 제가 왜 ing라 그랬냐면요.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명사형이 나오든가 또는 동명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ing 붙은 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요 to가 우리는 투부정사의 to 또 문법적인 용어인데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면 투 플러스 뭐예요? 동사의 원형. 동원이 와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동사의 원형이 아니잖아요. ing가 붙었잖아요. 이건 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전치사예요. 투가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형이 나오든가 동명사 이렇게 ing가 붙은 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요 seeing에다 네모 쳐놓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이 뭐냐. 그래서 see 이렇게 sing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간혹 가다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해봅시다. I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her again. 나는 그녀를 다시 볼 것을 보기를 어떻게 한다야? 정말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이라는 게 있어요. Look forward to C가 맞아요? Sing이 맞아요? 그렇죠, Sing. You soon. 뭘까요? 해석해 보세요. 나는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나온 거 맞네요.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나는 너를 곧 만나기를, 보기를 기대한다, 학수고대한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것이 2008년도 좀 오래된 건데요. 2회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아시겠죠? Look forward to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다음 4번.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색과 다른 것은? 자, 1번. Plan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식물, 동물, 식물 할때 식물 또는 공장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공장. 근데 식물이란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식물. Cat은 뭐예요? 고양이잖아요. 고양이와 식물의 관계가 이게 맞지 않죠? 2번 color. 이건 아시잖아요. 색깔. Red는 빨간색. Sports. 스포츠죠. 운동 경기. Soccer. 축구. 하도 많이 나와서 soccer. 그 다음에 subject, 아 subject 이것이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과목. mess, 어 mess, mess 원래 mess일까요? 예, 원래는 여기 뒤에다 써볼까요? mathematics 해보세요. mathematics, mathematics 다시 한번 해요. mathematics,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수학. 그런데 이걸 이렇게 줄여서 썼어요. 아, mathematics 너무 기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게 긴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math 하면은 mathematics를 대신하자. 그래서 math 이래는 거예요. 자, mathematics, math, math.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수학이라는 뜻을 math, math. 자, 여기다 써볼게요. 어휴, 죄송합니다. 몇 mess, mess, 몇 수, 몇 수, mess. 예. 수가 몇 개나. 이렇게 수를 따지는 게다 뭐예요? mess. 수학이잖아요. 예. 그렇게 외우시면은 수학이라는 뜻도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줄임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그제미네이션. 예. 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요걸 줄여서 이그잼 따라서 보세요. 이그잼 길게는 이그제머네이션, 이그제머네이션, 이그제머네이션 줄여서 이그잼. 그래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위원은 암기어령. 이그 재미없는 시험.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어요. Examination. 이거 재미없는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Examination 시험이란 단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단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세개 다른 것은 뭘까요?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컬러는 레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되고, 스포츠도, 아, 사카도 스포츠, 수학도 과목에 이렇게 포함된다, 내포되는데, 플랜트와 식물은 좀 다르죠. 만약에 이게 정답으로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캣이 동물이니까. 그렇죠. 애니멀. 애니멀. 이렇게 써야 정답인데, 애니멀이 안 나왔잖아요. 동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게시판에서 실종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종견. 예. 실종견. 예, 여기에 우리가 시험 문제 프린트에는 로스트 독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제가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로스트 독. 로스트는 뭡니까? 루즈, 로스트, 로스트잖아요. 잃어버리다잖아요. 잃어버리다. 잃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그쵸? lose, lost, lost. 잃어버린 게. 즉, 실종된 게. 뭐, 실종견. 이렇게 했어요. 자, 네임은 이름이죠. 포포. 포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breed. 아,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breed. breed. 무슨 뜻일까요? breed가. 자, 그러면 여기 믹스드부터 보세요. 믹스드. 혼합됐다. 아, 섞였다. 이런 얘기죠. 아, 여러분들 눈치 채신 분이 있어요. 믹스드. 아, 실종 개에서 섞여 있어, 얘가. 갠데, 걔는 갠데, 믹스드 됐어. 그렇죠. 섞여 있어요. 잡종이라는 거죠. 잡종. 아, 그러면 앞에 건 뭐, 대충 눈치를 차려서 한번 볼까요? 믹스드. 품종. 너무 어렵죠, 이 단어는. 그런데, 브리드가, 브리다, 품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기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브리드. 나중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브리드. 또 새끼를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도 이 브리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브리드까지 꼭뭐 품종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되고 믹스트 섞여 있다. 섞인 놈이다. 이런 얘기야. 웨이트. 또 나오네요. 웨이트. 무게죠, 무게. 우리가 예전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하나 적어 볼까요? 루즈 웨이트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루즈 웨이트 하면 몸무게를 잃어버리다. 즉, 체중을 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lose weight. 자, 여기서는 무게죠. 무게. 무게가 6kg 나간다. 그다음에 feature. 아, 또 어려운 단어 하는데 feature. 이번 2019년도 2회 문제는 약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단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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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자, 특징이라는 거 몰라도 화이트, 하얗다, with black, 검은, 스팟, 아, 요 스팟, 팟, 스팟, 점의 점, 검은 점을 가진 하얀 놈, 얘네요. 검은 점을 가진 하얀 놈, 바둑이, 그쵸? 검은 점을 가진 흰둥이, 이런 얘기잖아요. 특징, 특징 몰라도 대충 그림을 보고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 personality. 아, 또 나왔어요. 어려운 단어. 성격. 이놈 성격이 어떠냐 이런 얘기야. Very friendly. Friendly. 자, friend가 뭐예요? 친구잖아요. 친구에다가 ly가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ly가 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ly가 붙으면 부사라고 알고 있어요. 왜요? 여기 하나 해볼게요. bad가 나쁜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ly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나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사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 friend는 친구인데, 친구에다 ly가 붙으면 친구같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다정한 또는 우호적인 이런 얘기예요.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뭐 참고로 러브는 뭐예요? 러브는 사랑이죠. 근데 러블리하면 사랑스럽게일까요? 사랑스러운일까요? 예, 이것도 사랑스러운이에요. 형용사형이야. 이렇게 니은자가 붙는 것을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러블리, 베리, 러 베리 프렌들리 하면 매우 우호적이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매우 뭐 친화적인, 친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에코 프렌들리 하면 뭐예요? 여기 잘못 썼네요. 에코 프렌들리, 여기 L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에코 프렌들리 하면 뭘까요? 예. 환경 친화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에코가 환경, 생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존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뭐가 나왔어요? 이름 나왔잖아요. 나이, 몸무게, 성격. 나이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she looks Mitchell too. Her parents, the most. The most는 뭐 가장 뭐 이런 뜻인데요. Parents는 아시죠? Parents. 어머니 아버님 두분 계시니까 복수로 써서 부모님. 그런데요, she looks Mitchell too. 자, look Mitchell too. 저는요, look up to 이렇게 이게 금방 떠오르죠. 왜? 예, 선생님 뭐 영어 전공했으니까 그랬겠다 뭐 얘기했지만요. Look up to가 시험에 아주 많이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리스펙트. 리스펙트 뜻은 아세요? 존경하다. 2014년도 1회차 문제. 리스펙트, 존경하다. 존경하다. Look up to와 같은 말이에요. 자, look up. up이 뭐예요? 위로. 사람을 위로 쳐다보는 거죠. 예? 위로 올려다보니까 공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Look up to.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 뭘까요? 반대가 되는 건데요.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보는 거죠. 요거는 look down on이라고 해요. 요거는 무시하다 이렇게 같이 외워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요. 사람을 위로 쳐다본다. look up to. 밑으로 내려다본다. look down on입니다. look down on. 무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를 봐요. You shouldn't. 또 나왔네. shouldn'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해야만 한다에다 not이 붙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Give up in the middle of. middle은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doing. 뭘 하는. something. 어떤 일을, 어떤 것을 하는 중간에. 뭐,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give up. give up.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죠. 포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Give up. 우리가 미국의 그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막그 선수들이 싸우다가 Give up, give up, 포기해, 포기해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 들었어요. Give up, 포기하다야, 포기하다. Look up to, 존경하다. Give up, 포기하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Smoking is one of the major cause of cancer. Cancer. 자, 어려운 단어인데 암 알아두셔야 돼요. Cancer. Cancer. 암. Smoking은 흡연은 is one 하나다. 뭐 중에 하나다. of the major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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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이유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도 알아놓아야 돼요. 또 나옵니다. cause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cause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cause, because를 생각해 보세요. because는 뭐예요? 뭐뭐 때문이잖아요. 그럼 B를 싹 같이 해봐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너가 원인이야. 너가 이유. 그런 얘기야. 너가 원인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인. 원인이잖아요. 원인. cause. because. 뭐뭐 때문인데. cause는 B를 살짝 지어봐요. cause. 너 때문에. 때문에. 원인. 알겠죠? 그러면 smoking is one of the major cause of cancer. 흡연은 암의 어떤 원인이다. 무한 원인이다. 뭐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또 넘어갑시다. My goal. goal. 목표죠, 목표. goal. 골을 향해서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공을 넣는 거죠. My goal is to be an English teacher. 나의 목표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ll meet you in English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교육이에요, 교육. Education. Education. 교육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Education. Educate. 애들도 깨이도록 교육을 시켜야죠. 애들도 깨이도록. Educate도록. 애들도 깨이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Education. 즉, Education. 자, 저처럼 그렇게 읽으면은 발음은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만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Education. 애들도 깨이도록. Educate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밑줄에 들어갈 말은 뭐냐? 이런 얘기죠. Last는 마지막. 이런 얘기죠. Last 또는 last 뭐냐? 또는 지속되다, 지속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속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Slow는 아시잖아요. 천천히. Mean은. 자, mean. 예. 의미하다. 아, 좋습니다. 또 하나, 비열한. 아, 사람이 좀 비열해. 사람이 못됐어. 아주 이런 얘기. 어렵죠, 이런 단어. 자, 그러면 요거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mean, 따라서 해보세요. mean. 자기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슬쩍 mean. 밀었어요. 왜 밀었어요? 뭔가 민다는 것은 뭔가 응? 있겠지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밀잖아요. 슬쩍 밀면 뭔가 민다. 살짝 가면서 밀어요. 뭔가 뭘 의미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또는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갑자기 그렇게 밀면은 비열한 짓이잖아요. 천한 짓이잖아요. 그렇게 웃어요. 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슬쩍 가면서 밀었어요. 뭔가 좀 한번 의미해보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다음 메이저는 메이저. 자주 나오네요. 메이저. 첫째 주요한, 둘째 대다수의, 셋째 전공하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메이저. 예. 오늘 단어 공부 많이 하네요. 메이저. 우리 박, 아, 저, 저, 유현진 선수가 요즘 메이저 리그에서 그 운동하잖아요. 시합하고 야구하잖아요. 메이저 리그. 아주 주요한 리그잖아요. 일류 선수만 가는 데 아니에요. 메이저 리그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또 구경을 하나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해요. 또 여러분 대학에 이제 검정고시 합격하셔서 대학에 이제 들어가실 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교양 과목이라서 무슨 기본적인 과목을 배워요. 근데 3학년, 4학년 되면 어떤 과목을 배워야 돼요? 전공 과목을 배워야잖아요. 주요한 과목을 배워야잖아요.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주요한 과목을 배우잖아요. 주요한 과목을 어떻게 하다?
전공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요한 과목만 배우는 거. 자기가 영문학과다 그러면 영어에 관계되는 것만 배우잖아요. 주요한 과목만 배우는 거. 그래서 전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I will이잖아요. will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요. 그렇죠. 동사를 도와준다. 도울 조자. 협조한다.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잖아요. 그런데 슬로우 같은 게 나오면 되겠어요? 나는 영어 교육을 슬로우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의미하다. 지속하다. 안 되잖아요. 여기 전공하다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예, 나는 영어 교육을 전공할 것이다. 이러네.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또첫 번째 거로는 흡연은 암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또는 뭐 중요한도 뭐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다시 한번 메이저 뜻세 가지 빨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주요한. 두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니까 대다수의. 세 번째, 전공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kind of food. food.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kind가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친절한이라는 뜻이에요?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아, 종류라는 뜻도 있어요, 선생님? 예. 무슨 kind of food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느냐 이거죠? 너 모습 또 나왔네요? 가장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는 가장 좋아하는 무슨 종류의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How는 어떻게, when은 언제, 무엇, where은 어디에, 어디에? 무슨 종류, 무엇? 와 하시잖아요, 와. 한번 읽어봅시다. What kind of food?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얘기잖아.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the best?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best? 이렇게 하면 너는 무슨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기출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그렇죠. 벌써 아시는 분들은 금방 나와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무슨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2006년도 1회차에 나왔던 거야. What kind of music? 또 나오잖아요. 자꾸 나왔던 게 검정고시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를 10년치 정도를 십몇 년치 정도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은 나왔던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그 시험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강의를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저도 이렇게 많이 그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 나왔던 걸 이렇게 대입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도 쉽고, 아 이게 중요하나 보다 이렇게 아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을 또는 무슨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좋아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뭐 재즈라든가 팝송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how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밑에 걸 봐요. How time do you want? How time이라는 얘기 못 들었죠. What time? What time 많이 들어봤잖아요. What time? What time? 몇 시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몇 시? Do you want? 원하느냐 이거죠.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이거죠. 영화 보러 가기에 가는데 원하느냐? 몇 시에 가기를 원하느냐? 영화 보러 가기를. 몇 시에 가기를 원하느냐? What time? 우리가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냐? 할때 What time? 많이 들었잖아요. What time?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는, 8번 문제는 쉽게 찾았어야 돼요. 만약에 8번 문제를 놓쳤다 그러면, 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금방 뭐, 그건 뭐안 써도 되고요. 다음,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뭐 속담이나 격언 비슷한데요. 자, We are planning to
clean the playground. 플레이그라운드 뭐 노는 땅 그랬으니까 운동장이겠죠. 자, be planning 하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플랜 계획하다잖아요. to clean 뭐 하려고? 깨끗이 청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어디를 청소해?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죠. 뭐 때문에? for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로 학교 축제 때문에 학교 축제로 운동장을 청소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clean 우리가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clean 그쵸? clean 그런데 청소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sounds like a lot of work. a lot of는 또 나오네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work는 일이죠. 일이. 그런데요, 여기 사운드는 앞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없어도 되는데요. That sounds like 하면 like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like가 좋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hat sounds like a lot of work. 자, 사운드는 그럼 뭐예요? 사운드는 소리가 나다,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운드, 소리잖아요, 사운드. 이런 거를 뭐 That sounds like a lot of work 하면은 많은 일처럼 들리는구나, 일이 많은 것처럼 들리네, 이런 얘기예요. 일이 많은 것 같구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필요로 하니? Any help?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니? 너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Sure. 물론이지. 물론이야. 그런데 더 more, 더 better. 자, 단어 하나만 알았어도 more는 더 많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Better는 잘 모르시겠어요? Better. 더 좋은 이런 얘기죠. 그럼 더 모아 더 베럴 요거만 갖고도 문제를 고르신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더 모아 더 베럴. 자, 여기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더 플러스 모어는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콤마 찍고 더 플러스 또 비교급. 아, 선생님 또 문법 설명하시려나 보다. 예, 네, 간단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더비 구문이다 이렇게 더비 구문. 여러분들도 더비 이렇게 빨리 외우세요. 더비 구문이다. 그럼 선생님, 이 자꾸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급, 원래급. 자, 톨이 있어요. 톨, 키가 큰이잖아요. 예? 원래 톨은 키 큰이잖아요. 그럼 비교급은 여기다 뭐를 붙이면 돼요? 톨에다가. 그렇죠. ER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너보다 더큰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럼 최상급은 뭐예요? 톨에다가 EST를 붙이는 거예요. EST. 가장 큰, 여러 명 중에서, 우리 반 중에서 가장 큰, 뭐셋 중에서 가장 큰 이럴 때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원급은 그냥 큰, 키가 큰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급, 원급, 비교급은 비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러면 선생님, 모아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그런 얘기를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머치나 모어의, 아, 머치나 매니, 죄송합니다. 매니의 비교급이 모어예요. 모어. 그 다음에 여기는 모스트. 아, 선생님, 그럼 most는 가장, 뭐, 더, 가장 많이, 이런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much, money, more, most. 됐어요? 또. 그럼 선생님, better는 뭐예요? better는 뭐예요? 비교급이에요? 뭐예요? 비교급일까요? good. 어이, 자꾸 이게 나오네요. good. 또는 well. better. best. 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best.
최선을 다하다 할 때, best. 좋은, 가장 좋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good. well. 잘한다. 뭐 이럴 때, 잘.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톨에다가 er을 붙였잖아요. est만 붙였잖아요. 이거는 규칙적으로 변한 거죠. 예? 규칙적으로 그냥 er, est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지 멋대로 변했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불규칙이다. 불규칙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 어디 있어? 라지는 뭐예요? 라지는 큰이죠. 큰. 그러면 비교급은. 그렇죠. 라지. 여기다가 er을 붙여야 되는데 e가 있네요, 선생님. 그럼 r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그렇죠. 라지스트. est만 붙으면 돼요. 이건 규칙적으로 er, est 받았으니까 이거는 규칙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화에서 알수 있는 비의 심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미, 수미야, are you ready for the dance contest? 댄스 콘테스트에 갈 레디 준비가 됐냐? 댄스 콘테스트 준비가 다 됐니? 레디, 레디 준비 다 됐냐? 짐, 짐아, I don't think 생각치 않어. 뭘 생각치 않어? I can go on the stage. 스테이지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어? 에? 무대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 무대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왜? I'm so nervous. 이 단어를 알았으면은 문제를 맞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Nervous. 따라서 해보세요.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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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한, 초조한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잊어보면 안 돼요. Nervous. Nervous, nervous. 읽을 때는 nervous. 외울 때는 여러분요. 널 보니까, nervous, nervous. 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에요. Nervous, nervous. 널 보니까 nervous. 너 봤어? 긴장돼, 초조해, 막 떨려. 이런 얘기예요. Nervous, nervous. 널 봐서 긴장되고 초조하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 문제는 금방 맞출 수 있을 겁니다. Calm down. 자, calm down. 여기 L자가 발음이 안 돼요. 묵음이에요. Calm down.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alm down. Calm, calm. 조용한, 진정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흥분된 거를 calm down. 아래로 진정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Calm down, calm down. 많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도 쓰는 용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calm, calm, 캄캄한 밤이니까 조용해요, 선생님. 캄캄한 밤에는 조용하니까 마음도 진정이 되고 안정되네요.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Calm down, 진정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Calm down.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You've been practicing for months. 자, have been 뭐뭐 해왔다. 현재 완료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또 ing가 붙었네요. 현재 완료 ing가 붙으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practice니까 뭐예요? practice 연습하다잖아요. 그러면 for months. 먼저 스가 붙었으니까 몇달 동안 나는 너는 몇달 동안 연습해왔다. 너는 몇달 동안 연습해왔잖니. 예전부터 지금 몇달 동안 계속해서 연습해오고 있잖니. You will do fine. You will do fine. 너 멋지게 할 거야. 멋지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더니 B가 또 뭐라 그랬어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My hands,
내 손이, 아, 입은, 입은 뭐 심지어 조차 뭐 이런 뜻인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shaking, shake, shake, 흔들다, 뭐 떨리다, 움직이다 이런 얘기죠. shaking, 우리가 밀크 쉐이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shake,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다. 지금 내 손이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예, 떨리고 있다, 떨고 있다 이런 얘기죠. 흔들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에 맞는 것은 여기 nervous, 넓으니까 넓어서 긴장돼. 손이 막 떨려, shake 흔들려, 긴장하니 정답이죠. 자, 요거 단어 하나, shake. 요 단어 하나 갑자기 생각났네. shake hands 다음 뭘까요? 손들, 손과 손을 잡고 shake, 흔들어, 흔들었으니까 뭐 하다? 예, 그렇죠. 악수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예, 11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자, 이렇게 대화를 묻는 문제, 장소 문제가 잘 나오네요. Please give me your. 아, 요 유어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Give me your passport. 자, passport. 요 단어 하나를 꼭 알아야 돼. Passport. Passport. 여권. 다시 passports 여권이에요, 여권. 그 다음에 arrival card, arrival card, arrival card, arrival, arrive, arrive가 뭐예요? arrive가 그렇죠, 도착하다죠. 그러면 arrival 하면 어, 선생님 여기 AL이 붙네요. 예, 그러면 이거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하하. arrival. 도착 카드. 도착 카드. 자, arrival 카드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그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떤 일로 해서 여기 오고 주소를 쓰는 그런 이런 종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주소, address, 주소가 어디랬어? 이럴 때 address, 뭐 성별, 뭐 나이, 뭐 이름, 뭐또 여기 관광, 아저저 목적,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purpose of your visit, 뭐 관광 목적이 뭐냐? 아니 저 여행 목적이 뭐냐? 또뭐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arrival card라는 거예요. arrival card를 뭐라고요? 입국 신고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입국 신고서, 예. arrival card. 자, please give me your passport and arrival card. Please give me, 달라,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passport, 여권과 입국 카드, 입국 신고서를 좀 보여주세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건네주면서 here you are. 그랬더니 which flight가 날다죠. 날다의 명사형이 flight예요. flight. 그럼 날다의 명사형 뭐예요? 비행. 그렇죠, 비행. 나는 거니까 비행. 또는 항공편 이런 얘기예요, 항공편. 그럼 which flight 하면 어느 항공편으로 당신은 coming,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요 which flight가 원래 요 뒤에 있어야 돼요. 어느 항공편으로 너는 coming 오셨습니까? 즉 어느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항공편으로 오셨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flight가 fly의 명사형, 항공편, 항공, 비행. Sky Airlines 201. 이렇게 하나씩 끌려 있는데. Sky Airlines. 비행편 이름이겠죠. Sky Airline 201. 이거 타고 왔어요. 그랬대요. What's the purpose? 나왔네요. Purpose. Purpose. 목적이라고 그랬죠.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캐나다. 아, 캐나다에 오신 방문 목적이 뭡니까? Purpose.
퍼퍼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것 같은데요. 퍼퍼스. 퍼서 물이 찼어요, 집에. 퍼서 퍼스. 퍼서냈어요. 퍼서 퍼서내요. 퍼냈어요. 왜요? 집에 물이 찼으니까 물을 빼내야죠. 살려면 목적, 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물을 퍼내는 퍼퍼스. 퍼퍼스. 목적. What's the purpose of a visit to Canada? 캐나다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I'm here on business trip. Business trip. 사업 여행. 비즈니스는 사업, 트립은 여행이잖아요. 사업 여행차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I'm here on a business trip. 나는 사업 여행차 여기 왔습니다. 즉 사업차 여기에 왔습니다. 또는 출장 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business trip. 출장차 왔습니다. 사업 여행차 왔습니다. 뭐 이렇게. 자, 요두 개만 갖고도 여러분이 쉽게 골라서 해야죠. 공항이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그럼 공항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여권 뭐라고요? 그렇죠. 패스포츠. 자, 좀 어렵지만 입국 카드, 입국 신고서, 어라이벌 카드. 어라이벌 카드. 자, 어라이벌. 아까도 설명드릴까 했는데요. 얼라이브, 어라이벌. 요거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 좀 참고적으로 하는 게. 서바이브, 생존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존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잘하시네. 서바이벌.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서바이벌. 비슷하나요? 예.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얼라이브, 얼라이벌. 서바이브, 서바이벌.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죠. What are you going to? Be going to죠. Be going to. 여러분, be going to 하면은 go가 가다니까 가려고 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Be going to. 앞으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Be going to.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give mom? 엄마에게 give, 주다죠. What? 무엇을? 너는 엄마에게 무엇을 줄 예정이냐? 이런 얘기. What are you going to give mom for her birthday tomorrow? 그녀는 여기서 엄마 birthday는 생일이죠. Tomorrow는 내일. 내일 엄마 생일에 너 무엇을 줄 예정이야? 무엇을 주려고 하니? 그랬더니 오, I totally, 아, totally, totally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Forgot, forgot이 더 중요해. Forgot, forgot은 뭐예요? Forget이잖아요. Forget, forget의 뭐예요? 있다의 예, 과거니까 잊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totally, totally는 뭐예요? 우리가 토탈 이런 얘기하는데 토탈은 아니야. 원래 영어로 읽으면 토탈. 야, 토탈 얼마야 그거다. 야, 그 토탈 얼마야 막 이랬잖아요. 토탈. 총 또는 합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토탈리 여기 ly가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토탈리 전체의 또는 완전히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합쳤으니까 전부 다 완전히 전부 전적으로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전적으로 전부 다 forget, forgot 잊었다 이거죠. 다시 합니다. A번 엄마 생일에 너 내일 엄마 생일에 엄마한테 뭘 주려고 하니? 완전히 잊었네. 그런 다음에 너가 해줘. 1번. I don't know what how to play cards. 난 몰라. How to play cards. 카드 놀이 하는 방법을 몰라. 이상하죠? I'll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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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되돌려주다. 이런 얘기죠. 되돌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Book.
뭐를? 책을 되돌려줄 것이다. To the library. Library. 한번 했죠? Library. Library.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 그래서 왜 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라이브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 고등학생 이상, 중고등학생 이상만 들어오는 도서관에 어떻게 초등학생이 들어와? 나이 불어봐. 라이브러. 라이브러. 라이브러리. 몇 살인 라이브러? 라이브러리. 도서관입니다. I'll buy. 난살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Something, 뭔가를. After school. 학교 후에. 그랬으니까 방과 후에. 방과 후에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사겠습니다. 아,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I sincerely, sincerely.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잘안 써지네, 여기가요. 진심으로. 나는 진심으로 wish him. 왜? 그 남자가 나왔을까요? 허라고 해야죠. Happy birthday. 나는 그 남자에게 생일 축하를 진심으로 바래.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Excuse me.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How long? 자, 요 단어를 꼽아낸다. How long? How long? Long. 긴이 아닙니다. How long? 이럴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does it take? 자, take to, get to. get to는 도착하다고요.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이런 얘기예요. The museum. museum이 뭐야? museum. 예. 박물관. 박물관 아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요? 무지엄한 뮤지엄, 무지엄한 박물관.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무지엄, 뮤지엄, 무지엄한 박물관. From here, 여기에서부터 박물관까지 도착하는 데는 걸리느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여러분이 같이 외워야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museum? From here. 여기서부터 박물관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it takes about 5 minutes. 나왔네요. takes. 시간이 걸리다 그랬어요? 네. takes. 시간이 걸리다 그랬습니다. about 5 minutes. 5분. 여기 about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약 5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한 about 5 minutes 하면 대략 5분 걸린다. by bus. by는 교통수단의 전치사라 그랬죠. by bus. 버스를 타고 또 by plane 하면 비행기를 타고 by subway 하면 subway 지하철을 타고 그런데 걸어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 on foot. 꼭 by를 써야 될것 같지만 걸어서는 on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잖아요. 아, 발처럼 생겼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발을 디디잖아요. 발을 땅에 이렇게 디디는 거, 온 접촉하는 거. 그래서 온 푸십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there is 뭐뭐시 up 있다 이런 얘기인데 there is no니까 없다 이런 거죠. there is no 없다. entrance 엔터에 엔터가 뭐죠? 예, 들어가다의 명사형이 entrance, entrance, entrance. 들어가다의 명사형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 입장. 근데 fee 따라서 해보세요. fee 돈이라고 하면 돼요. 돈. 그러면 입장 돈, 예, 입장료. 그렇죠? 입장료. 그래서 이 fee를 외울 때는요, 여러분요, fee. 피 같은 돈. 아유, 네, 피 같은 돈을 쓰다니. 이렇게 해서 피. 그래서 entrance fee 하면 입장료입니다. For students, 학생들에게는 입장료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번. It took. took은 take의 과거잖아요. 여기 take의 과거니까
시간이 걸리다에 걸렸다. 걸렸다. 그렇죠. 10년이 걸렸다. 두 빌드 하는데, 세우는데, 뭘 세워? 뮤지엄을 세우는데, 어? 뮤지엄을 세우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을 물어본 건데, 10년 걸렸다. 이거 시간인데, 아, 선생님, 이건 뮤지엄을 세우는데 걸리는 거고, 박물관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으니까. 틀렸죠. Take an umbrella. Umbrella, 우산이죠, 우산.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 우산. 우산 쓰고 염불해라. 스님이 우산 쓰고 염불해라. 엄브렐라. 염불해라. 우산 쓰고 염불해라. 위드 유, 너와 함께. 인 케이스. 자, 인 케이스. 뭘까요? 인 케이스. 뭐뭐에 대비하여.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려웠나요? 인 케이스가 뭐뭐인 경우에. 뭐뭐인 경우에. 케이스가 사례 이런 뜻도 있고요. 경우 이런 뜻도 있잖아요. 경우에. It rains. 비 오는 경우에. 비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이에요. 비 오는 경우를 대신해서, 대비해서 우산을 take. 여기서는 가져가다. 이런 얘기예요. 우산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은 시간을 묻는 문제고, 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랬으니까 5분 걸린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16번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를 나타내는 거죠. 양보의 접속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비록 뭐뭐이지만 it is 이시 뭐는지 모르죠. 항상 around us 우리 around는 주위에 주변에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비록 우리 주변에 있지만 it's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for us. 우리가 to see 보거나 smell 냄새 맡거나 touch 만지는 그것을 만지거나 뭐 냄새 맡거나 보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문법적인 거 하나 나왔네요. It for 투영보. It은 가주어, 뒤에 있는 것은 진주. 선생님 for는 뭐예요, 그러면요? 예. 주어는 주어인데 이건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먼저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for us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진짜 주어죠. 그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뭐 냄새 맡거나 하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without it 그것이 없이는 뭐뭇이 없이죠 이것은 with는 가지고 있다잖아요 근데 out은 바깥으로 버린 거잖아요 나간 거잖아요 가지고 함께 있다가 함께 있는 함께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함께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없이 그것 없이 그것 없으면 plant 식물입니다. 아까도 했었죠. 식물들. As well as. 아,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요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뭐뿐만 아니라. Animals. 동물이잖아요. 동물뿐만 아니라, 뭐 또, 식물도.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요. 또, as well as가. 그래서 우리가 그, be as well as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나중에 요 B가 주어이기 때문에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요 동사 문제에 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쓰는 얘기예요. 그냥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요. 그러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would not survive. survive는 또 나왔네요. 예, survive 생존하다. 아까 했었죠?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in order to breed. 자, 이 발음이 어려웠어요. breed. 숨 쉬다, 호흡하다. 그럼 선생님, 이런 단어도 있던데요. 이건 뭘까요? breathe예요, breath. 이거는 breath.
숨, 호흡. 명사형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Breathe, breathe. 밑에 거는 breath, breath. 위에 거는 breathe. 그래서 요숨 쉬다 호흡하다 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Breathe. 우리 그 오리는 부리가 몇개 있어요? Breathe. 두 개가 있잖아요. Breathe. 그러니 불이 두개 앞을 내밀고 호흡을 하고 있어요. Breathe. 오리가 부리를 앞쪽에다 내밀고 호흡하고 있다. Breath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In order to. 원래는 예전에는요. In order to breathe.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in order to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는 in order를 이렇게 줄였어요. 왜? 자꾸 in order to 이렇게 계속해서 쓰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to breathe 하면 숨쉬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in order를 너무 많이 쓰니까 줄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in order를 써주는 이유는 명확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숨쉬기 위하여 이렇게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는 또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in order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쉬기 위하여 it is 그것은 necessary, necessary 필요한 또 기초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잘못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necessary 따라서 해보세요. necessary, necessary, necessary 필요하면 necessary 여기다 돈자를 하나 살짝 붙여봐요. 돈 necessary 필요하면 necessary, necessary, necessary 돈 necessary 필요하면 necessary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living creatures, living은 살아있는이고 creatures 자 생명체, 생명체, 생명체 creatures, creatures 생명체 어려웠나요? Creatures. Sea creatures 하면 뭘까요? Sea creatures 하면. 그렇죠. 바다 생명체. 뭘까요? 무슨 바다 생명체. 예. 뭐 상어, 무슨 뭐 이런 거를 바다 생명체 이런 거잖아요. 바다 생명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해당하는 게 뭘까요? 예. 당연히 공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5번.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et a new backpack. backpack. 뒤에다가 매는 거. 뒤에다 매는 팩. 싸서 매는 걸 뭐라 그래요? 배낭이죠. 새로운 배낭. 새로운 배낭을 get 하십시오. half price. half price 뭐 이런 얘기죠. half price. half price. 절반이죠. price는 뭐죠? 가격. 예. 절반 가격으로 새로운 백팩을 배낭을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죠. I have a backpack.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For sale. For sale. 판매용으로 뭐 세일하려고 세일이 할인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 할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판매용으로 백팩을 갖고 있습니다. I want it. 그것을 원. 원은 뭐의 과거예요? win의 과거죠. win. 우선 win은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상을 타다, 또 물건을 얻다, 받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타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뭘 타다 이런 얘기죠. As a quiz prize, prize, quiz 상으로서, 로서의 뭐뭐로서. 다시 합니다. I want it. 나는 그것을 탔다 이거죠. 뭐로서 탔어요? 퀴즈 상품으로서 그것을 탔습니다. 이런 얘기죠. Prize, prize 상이죠. 상으로 계란 프라이를 받았어요. 저는 예, prize, fry 상으로 계란 프라이를 받은 적도 있어요. 퀴즈 프라이즈, 퀴즈 상으로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I already 이미 벌써 have a similar.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Similar. One.
앞에 나온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문법적 용어로 부정 대명사라는 게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데 부정, 정해놓지 않은 말. 아직 원이 뭔지 모르니까 앞에 있는 어떤 걸 받을게요. Similar what? 그렇죠. Backpack, backpack이야. 하나, backpack, 하나의 backpack. Backpack 하나를 similar가 뭐라고요? 예, 비슷한. 비슷한 거 하나를, 즉 여기 하나가 뭐야? 예, 백팩을 가지고 있다 이미. 비슷한. 아, 선생님, similar 이거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similar. 아, 시, 좀 욕하는 것 같아요. 시, 시, mirror, mirror, mirror와 비슷하네. 시, mirror, 시, mirror가 다 비슷비슷하네. mirror 같이 비슷비슷하네. 이게 다 시, mirror, 시. 미러같이 비슷비슷해. 이렇게 해주세요. Similar. It is medium sized. medium sized. 중간 사이즈죠. 이건 아시겠죠? blue backpack이라는 거죠. with many pocket. pocket. 포켓. 포켓을 가진, 많은 포켓을 가진 blue backpack이랍니다. I haven't even opened. 오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또 wrapping. 자, wrap. 우리가 wrap 많이 쓰잖아요.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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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써요? wrap? 예. 주방에서 쓰잖아요. 랩 이런 얘기잖아요. 또는 랩이라는 게 뭐야? 포장하다라는 뜻도 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랩핑은 뭘까요? 그럼 랩핑은 랩에다가 ing를 붙이면 랩핑은 포장 또는 포장지를 잘못 썼네요. 포장이나 포장지를 랩핑이라고 그래요. 다시 랩이 뭐라고요? 랩 포장하다 또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랩 랩핑은 포장지예요. 그러면 포장도 포장지도 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If you are interested, interested. 만약 당신이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면 please contact me. 또 나왔어요. contact, 접촉 또는 연락. 그래서 우리가 contact lens를 생각하세요. contact lens. 눈에다가 어떻게 하죠? 접촉시켜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접촉해달라, 연락해달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만약 관심 있으면 나에게 연락 주세요. 자, 이것은 뭐 당연히 뭐 물건 판매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15번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15번까지 하면서 굉장히 단어들이 이번 2019년 이외 문제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단어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